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제가 전에 알리익스프레스 광고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어플 깔고서 한참 쓰다가 알리에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알리익스프레스 어플을 구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 진짜 별거 별거 신기한 거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거기서 이제 옷은 아니고 약간 진짜 이모저모 여러 가지들을 주문해봤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택배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더라고요. 와, 뭐 진짜 많아. 요렇게 완전 다 짜자리들이어가지고 이거 랜덤 박스 하는 기분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까볼게요. 요거는 핀이에요, 핀. 요렇게 솔직히 이렇게 딱 가까이서 봤을 땐 좀 허접한 느낌이 나긴 해요. 오, 껍데기를 뜯으면 이렇게 이쁘다 요런 느낌이에요. 이거 사실 앞머리 깔 때 해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지금 앞머리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아무튼 요 핀 두 개를 사봤어요. 만족. 다음은 요거. 이것도 핀이네. 요거는 이제 무슨 핀이냐면 앞머리 자국 안 나게 하는 핀 있죠. 그거를 사봤습니다. 근데 좀 약간 색깔이 예뻐요. 이건 약간 코코아 색깔. 그리고 얘는 약간 올리브 색깔. 요렇게. 재질은 약간 스웨이드 느낌 나는 그런 매트한 재질입니다. 그다음 요거. 짜잔. 요거는 이제 속눈썹이에요. 하나는 10mm, 하나는 12mm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요렇게 요런 모양인데 근데 이제 요게 아직 한국 사이트에서는 요런 모양은 안 파는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솔직히 막 그렇게 크게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만졌을 때도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엄청 진하고 좀 두껍고 이래가지고 이건 이제 뭐 평소에 하고 다니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 뭐 가끔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특이한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케이스가 조금 허접한 느낌? 자, 그리고 다음 거. 이것도 핀이네. 꽂히면 그것만 사는 사람. 이렇게. 오, 이 핀 진짜 예쁘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거든요. 얘는 이미 너무 큼지막해서 그냥 한쪽에만 꽂으면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주문해봤어요. 이렇게. 와, 이뻐 이뻐. 완전 마음에 들어. 자, 그다음 거. 오, 특이한 거. 짜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이어커프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가 귀찌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귀찌는 싫은데, 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런 느낌? 이렇게? 나 이거 왜 샀지? 예쁘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 뭐 어디다가 써? 아, 나 진짜. 하여튼 특이하긴 하다. 그렇게 막 싼티 나는 느낌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 다음 거 요거. 요렇게 요것도 이제 언더 속눈썹인데 이렇게 보시면 V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 여기서 구매하고 나서 한국 사이트에서도 파는 걸 찾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굳이 알리에서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좀 약간 가격대가 비슷비슷한 느낌이라서 예쁘긴 예쁘다 진짜. 이거 붙이면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거. 짜잔! 요거는 이제 색깔 고무줄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샀냐면 그 왜 뉴진스나 아니면 뭐 예나님 그렇게 귀염 포착한 컨셉 하시는 아이돌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커버 메이크업 할 때 같이 스타일링 할 때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저렴했다는 거. 자, 그리고 요거. 짜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뉴진스 헤어스타일링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나비핀이 좀 약간 좀 다른 거여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알리에서 똑같은 걸 찾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와,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저렴하고 생각보다 진짜 되게 키치한 느낌이에요. 와, 너무 귀엽다 진짜. 아이고, 하나 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 와, 너무 귀여워 진짜. 색깔도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20개인데 이거 막 50개, 100개 이렇게 세트로 파는데 진짜 저렴했어요. 그리고 요거. 오, 이거 좀 기대하던 거. 짜잔. 이거 약간 고글 같은 느낌의 선글라스입니다. 약간 그
뭐랄까 레트로 퓨처리즘 그런 컨셉의 안경인데 여기 색깔이 되게 많았어요.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뭐 여러 가지 색깔 있었는데 파란색도 진짜 예뻤는데 두 개 살까 하다가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서 이 노란색만 구매해봤어요. 오오 이거 멋있다 멋있다. 와 진짜 만족스러워. 이러고서 이제 레이싱 자켓만 입으면 돼요. 아 이러면서 와 이거 진짜 만족. 오, 야 이거 진짜 잘 샀다. 이것도 진짜 싸게 샀거든요. 이거 솔직히 나중에 알리 한 번 더 구매할 일 있으면 파란색도 주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쁜데 진짜. 자 그 다음 거. 무슨 파우치도 되게 직접 만든 것 같은 그런 파우치도 주네요. 짜잔, 요거는 헤드셋입니다. 요렇게 뭔가 진짜 되게 레트로한 느낌의 헤드셋. 여기 이제 파나소닉 헤드셋인데 되게 옛날 버전 레트로한 그런 느낌의 헤드셋을 하나 사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고 얘 이제 이렇게 잭으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많이 없어가지고 거의 사진용. 오 레트로한 느낌 제대로야. 만족 만족. 오 이거 이렇게 길이 조절도 되네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미래 느낌 많이 나네요 진짜. 약간 요정 컴미? 아시려나? 하여튼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그 귀에 덮개도 이렇게 추가로 더 준다는 사실. 자 드디어 마지막 택배. 짜잔. 이렇게 이런 모자를 하나 사봤어요. 제가 예전에 백화점에 갔을 때 어떤 그 백화점 직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모자를 쓰고 계셨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항상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비슷한 모자를 찾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여기 약간 재질이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약간 오돌도돌한 그 트위드 자켓 같은 재질? 그리고 진짜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요것도 생각보다 진짜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만족이다. 그리고 여기 동그란 것도 되게 고급진 안에 무늬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 이거 진짜 만족. 아니 근데 이런 건 이쁘게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 쓰는 거 별로 안 이뻐. 아 진짜 아쉽네. 이런 느낌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건? 하여튼 언젠가 또 쓸 일이 있으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들 한번 언박싱 해봤습니다. 오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만족. 그리고 일단 배송이 은근히 빨리 왔다는 거 그게 진짜 만족이고 다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다이소 처음 갔을 때 그런 신세계 느낌 있죠. 되게 생각보다 저렴한데 근데 또 생각보다 고급진 그런 느낌. 특히 오늘 제일 큰 수확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알리 하울 맞춰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